새해는, 자, 구독자 여러분,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 저 하는 일마다 좋은 일 많기를 바랄게요. 이번에 준비한 컨텐츠는요, 네. 2020년도에 오는 토끼띠 운세입니다. 예. 파이팅 해야 되겠죠. 그죠? 학업에도 열중하시고. 예? 대학교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직장도 잡을 사람 있을 것이고, 내년에는 잘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내년에 자, 화이팅! 예? 하면은 좋겠어요. 힘을 내시고, 그렇죠. 일단은 예, 2020년도. 22살 자수나비들 괜찮습니다. 내년에는 용기 가지고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34세 되시는 정년생분들요? 아, 정년성도 네. 괜찮아요. 내년에는 네. 사업을 하든지 영업을 하든지 내가 뭐 모든 점에 승진을 하든지 내년에 괜찮아요. 화이팅 할수 있는 내년에는 좋아요. 자, 남을 너무 믿지 말고 자, 사람들하고 인간관계가 평탄하고 잘하면 좋겠죠. 예? 시비구슬도 하지 말고 예? 우리 스스로 아, 참아라. 그렇지. 참고 한발 물러서면 또한 발이 다가오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만 잘 헤쳐나가면 별 탈이 없다고 봐요. 46세 되시는 유료생분들. 아, 46세는요, 내년에는 자, 재수도 있지만 건강도 조심해야 되겠죠, 내년에는. 몸수를 칠 수도 있어요. 너무 신경을 많이 쓴다든가, 예? 사업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뭐, 어디에다가 뭐 투자를 한다든지 할 때는 항상 고려를 해보고, 내가 너무 신경 쓰면 머리도 아플 것이고 눈도 아플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 해줬으면 그냥 건강만 조심하고 가면은 괜찮겠어요. 맞아요. 사실 46세 정도 되시면 예. 여기저기 신경을 가장 많이 써야 그렇죠. 할 예, 나이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예. 자식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자손에도 근심 걱정도 많을 것이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도 그렇죠. 걱정이 분명히 있을 예, 거니까. 직장에서도 또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이고, 돈도 좋지만 내 건강이 첫째가 돼야 되겠죠. 김우성들은 그래도 내년에는 괜찮다 그래도 이 사람들도 그냥 좋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크게 많이 나쁜 것도 없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가고, 58에 가갖고, 자, 어떻게 보면 좋게도 보이고, 어떻게 보면 한숨도 나오고, 예? 자손에도 자, 그늘이 들어올 것이고, 예?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자손이 이렇게 있으면 또 결혼한다 소리도 나올 것이고, 그렇잖아요. 또남 아들을 뒀으면, 응? 또 애인이 있으면 여자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이런 것도 잘 봐야 되겠죠. 근심이 항상 따른다고 봐야 되겠죠. 신입생 분들은 70세 내년에 좋아요. 예, 내년에는 괜찮아요. 그냥 달리기. 그냥 어디 여행도 가시고, 건강도 보시고, 뭐, 좋은 데 가서, 예, 구경도 하시고. 아, 그렇죠. 내년에는 좋은 일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나이 70이라도. 이 사람들은, 자, 사고수 같은 거요. 자, 음식 같은 거. 예? 이런 거를 좀 조심하면 건강에 별 탈은 없다고 봐요. 나이가 먹으면 늙잖아요. 다 모든 것이 기능이. 그래서 자,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 그런 것만 고려해갖고 좀 조심하면 70세 가갖고 괜찮습니다. 자, 선생님, 2020년도 토끼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예. 좋은 분들도 있고, 네.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한 해를 잘 맞이하는 토끼띠 분들의 지혜로운 이런 예. 생각과 행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신나는 컨텐츠로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